어? 어, 우리 상렬. 대리님, 지금 막 퇴진 실업에 서류 보냈습니다. 아우, 잘했어, 잘했어. 역시 믿고 보는 우리 한성률이야. 어? 고생했어. 어? 커피 한잔 할래? 네. 제일 비싼 걸로 먹어. 카라멜 마키아토 드세요. 네. 손님, 이거 한도 초과인데요.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데요. 여기요. 저 대리님 커피. 아, 땡큐. 대리님 카드. 아, 카드. 땡큐. 한도 초과던데요. 아, 맞다. 얼마지? 네, 9,000원. 아, 현금이 없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써놓은 걸로 하죠, 뭐. 아, 그래? 네. 아, 역시 진짜 남자, 우리 한성률. 어? 땡큐. 아,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거 말이야. 그 좀 이따 캐나다 바이어가 전화 올 거야. 그때까지 아이템 리스트 뽑아서 정리 좀 해놔. 네, 캐나다요? 어, 그쪽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전화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쪽 시간으로는 뭐 밤 12시쯤 되겠네. 12시요? 아, 그리고 내일 아침 말이야. 그 우리 부서 임원이 조찬 모임 수행도 좀 해. 조찬이요? 5시 반까지 킹스 호텔로 가서 준비하면 돼. 5시 반? 새벽 5시 반이요? 참. 그 난 내일 아침 일찍 출장이라 못 간다. 이상해. 이상해. 난 우리 성 대리님이 너무 찬 스타일이고. 네. 그거 처리 좀 부탁해. 이건 뭐랄까. 알바하고 돈 못 받을 때랑 같은 느낌이야. 뒤통수 맞는 느낌. 네, 한성열 씨. 어, 장그래. 나 휴게실인데 잠깐 볼 수 있어? 왜요? 무슨 일입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듣고 판단을 해봐. 우리 성대리님이 너도 알다시피 그... 인품이 헌칠하신 분이잖아. 부릅니다. 어? 뭐 어쨌든... 근데 이상해. 암만 생각보다 일을 성대리... 떠넘기시는 것 같습니까? 어. 네가 봐도 그래? 어? 그래 안 그래 좀 그래. 어? 네가 봐도 그래? 어? 여보세요? 어, 난데? 그래 안 그래. 누구십니까? 너 상사 소리도 몰라? 네, 박 과장님. 그러지 말고 잠깐 눈 붙여. 밤샘 야근에 조찬 준비. 한숨도 못 잤지? 아, 괜찮습니다, 과장님. 원래 임원 조찬은 이게 대리급이 수행인데 고생했어. 성대리도 힘들겠네. 야근하고 출장까지. 야근이요? 안 가도 되는 출장을 뭐하러 자원해서 가, 고단하게. 안 가도 되는 출장이요? 캐나다 폴리에스테르 수출권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그 성대리 사업이라 넌 잘 모르지? 아니, 그거라면 제가... 어, 과장님. 되셨습니다. 성님, 별일 없었지? 고생했다. 아니. 폴리에스테르 건 정리된 거 가져와봐. 지금 보고 들어가게. 아, 예.
성률 씨, 폴리에스테르 건 아이템 뽑은 거 메일 아직 안 보냈네? 일을 했으면 나한테도 참조를 해서 자료를 줘야지. 잊었어? 잘하더니. 네, 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쪽 요구대로 리스트 수정 싹 다 했습니다. 얼른 진행하자고. 예, 과장님. 그렇지. 빨리 진행하자. 저 대리님. 잠깐 할 얘기 있는데요. 못하겠습니다. 뭐? 못해? 너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대리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리님 일 아닙니까? 폴리에스테르 수출건도 오늘 아침 조찬 모임도. 야, 한성열. 저 지금 과장님 넘겨준 다음 분길로 진짜 바쁜데 대리님 일까지 못하겠습니다. 뭐? 뭐 내 일을 못해? 야, 너 지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그럼 지금 내가 내 일을 너한테 떠넘겼다는 거야? 어?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는 거 야, 씨! 아, 하여튼 요즘 신세대 신입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너는 선배를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그리고 내가 너 일 가르쳐준 거지 내 일을 떠넘긴 거야? 말 똑바로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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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커피 뭐 자기들끼리만 마시는 거야? 어? 이 커피는 역시 여자 손맛을 타야 제맛인데 안 그러냐? 아이고 요즘 세상이 무슨 그런 소리라세요. 아유 난 이거 못 마시겠다. 신단 씨, 아는 신단 씨가 커피 한 잔 타주면 고맙겠는데. 네. 땡큐. 응. 야, 잘 빠졌다. 왜? 아, 이 차가 잘 빠졌다고, 차가. 아이고, 잘 빠졌네. 그지? 응. 실하다. 엔진이 실해, 엔진이. 이런 차. 아, 뭐해? 나 커피 안 줘. 커피 한 잔만 줘, 빨리. 난 언제 이런 실한 차 타보냐, 이거. 어? 성유라, 나는 일 못하는 거는 참아도 위아래 없이 선배한테 들이대는 건 못 참아. 너 오늘 나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하더라? 성유라, 너 무슨 일 있어? 아,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어? 대리님. 제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네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하니? 아무리 그래도만 너 이러는 거 아니야. 공사 구별을 해야지. 너 회사 일 집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지? 개인적인 일 회사로 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임마. 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빨리 다 잡고 폴리에스테르 건 보고서 빨리 정리하자. 성 대리님. 말해. 저 오늘 반차 좀 내겠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앉아있질 못하겠어요. 대리님. 폴리에스테르 거는 그걸 제가 왜 합니까? 야, 반찬 내고 콧바람 좀 쐈으면 되지 뭘 아직도 그렇게 꿍해 있어.
그건 대리님 일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 한승규 이리 와봐. 이게 맞아? 뭡니까? 벤커스 유산수로 써야 되는 걸 슈퍼스 유산수로 썼잖아. 폴리에스테르건에 딱 이 용어 이걸 쓰는 상황이 있다고. 내가 시킨 대로 착착 트레이닝을 잘 했어봐 이런 걸 틀리나? 어? 죄송해요. 착각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사람은 실패해서 배운다? 어? 아니 네가 내 진심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 자기계발서 같은 거 봐봐. 어떤 선배가 좋은 선배인지. 절대 이제 헷갈리지 마. 뱅커스, 슈퍼스. 야 이제는 이겨낼 거 아니잖아. 네 한 달 월급보다 많아 인마. 나도 돈 없고. 어? 자 뱅커스, 슈퍼스. 오케이? 뱅커스 유산수 결제는 수입업체가 이자를 부담하는 거고 슈퍼스 유산수는 수출업체가 내는 건데. 한성률이 임자 제대로 만났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네? 저 그렇게 좋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동기들끼리 저녁에 한잔할까? 대놓고 피팍하는 상사, 대놓고 배추치 굽하는 상사, 대놓고 나쁜 상사 중에 제일 나쁜 상사가 누군지 알아? 후배 이용하는 상사. 어? 후배 부려먹고 일 떠넘기고 공 가로채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상사가 뭔지 알아? 어? 지가 무슨 짓...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인간. 아니 모른 척하는 인간. 아니 이거 지가... 내가 볼 땐 모른 척하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 다 속아. 어떻게 거기 속아? 사람들이 다 퓨어해? 특히 우리 문과장님. 눈이 없나 기가 막혔나. 와... 나 진짜... 전화... 하다야. 네. 성률아. 한성률. 왜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요즘 생각 많이 했어.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형이 신경을 못 썼다. 어. 나랑 술 한잔 하자. 아이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지금? 어? 이 자식아. 성률아! 지금 어디신데요? 나. 청승맞게 혼자 술을 드세요. 성우라! 성우라! 앉아, 빨리. 한성률 씨도 참. 그러게요, 참. 갈까요? 네, 네. 맞아, 장그레 씨. 남 대문 열렸는데. 안 속습니다. 맞아. 이번엔 진짜인데. 인사 잘 받았다. 봐요. 저 여자가 정말. 저도 남자니까 그냥 대놓고 시키시는 건 남자답게 이해합니다. 아니 신입한테 내일 네 일 어딨냐? 어? 다 네 일이지 썽그라.
그러니까 시키시는 건 제가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게 다 네가 할 일이라고. 내 일이 아니고 네 일. 아니 그러니까 그 선배님께서 저 가르치시려고 일 시키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 자식아. 내 일이 아니고 그게 네 일이라고. 네 일. 이 자식이 그 지금 보니까 완전 소시오패스 같아? 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시키야. 소시오패스요? 제가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배님께 멘토링도 받고 다른 신입들처럼 일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성우라 그게 다 네가 할 일이라고. 내 일이 아니고 네 일. 아니 그러니까 무작정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제가 한 일을 이렇게 가로채시고 책임만 이렇게 지우시는 건 아니죠. 이건 선배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유라. 네. 나 진짜 소시오패스 같아. 야! 선배님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제... 너 지금 성대리라고 했어? 어? 어? 아니 뭐... 하나 이 새끼 진짜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더니 이거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요? 아 나 진짜 이 새끼랑 같이 술 못 먹겠네. 진짜 술맛 다 떨어지네. 기산 좀 해주십시오. 뭐요? 기산 좀 해주십시오. 아우 제 새끼 아우 내 다 빠지고 이 고생하세요. 뭐야? 어제 드신 술값 영수증입니다. 아! 아, 이놈 진짜. 성유라. 내가 진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사실 어제 얘기해주려고 그러다가 네가 약간 기분 상해할까 봐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 뭡니까? 너 사회생활 하려면 너 그 성격 그거 꼭 고쳐할 거다.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너 어제 보니까 좀 소시오패스 같더라. 고쳐. 소시오패스. 오빠야. 영화 보러 안 갈래? 오빠랑 형 동생 하는 사람이 영화 관계자거든. 안 돼? 알았다. 나중에 술이나 땡기자. 오빠야. 그 오빠가 영화 시사회 표가 하나 있는데. 7시. 안 돼? 9시? 잠깐만. 예, 성홍보 팀장님.
아, 그 어제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예, 그 이벤트 당첨된. 아, 그거 혹시 그 9시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아, 그게 왜 안 돼요? 아, 저도 대기업에서 홍보부터 다 해본 사람인데 홍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팀장님. 네네. 네, 두 장 다요. 네. 네네. A754-8531. 754-8531.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다른 거 없어? 754-8531. 754-8531. 아니, 없냐고. 754-8531. 754-8531. 와우! 씨! 와우! 야스!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걸 알았어. 보기 싫은 놈을 매일 봐야 한다는 거. 너무 짜친 거짓말과 잘못들이 너무 많아서 말하는 사람을 열나치사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런 놈을 상사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다 그 놈 것이 된다는 거. 아, 뭐 싸우고 싶어요? 어떻게 싸울 건데요, 신입이? 일단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뭐? 싸움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요? 강하기를... 어? 대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해서. 진짜 싸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싸움은 선빵이야. 너도 나한테 날렸잖아. 까짓 거 그만둘 각오하면 되는 거라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형들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따 할 걸로 부장한테 계속했냐? 한정우 씨. 네. 이거 자네가 한 거지? 아니, 그 대리님이... 부장님,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대리님이... 야, 내가 말한 건 네 결산자료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빼라는 거였잖아! 대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해서. 진짜 싸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싸움은 선빵이야. 대리님이 다 건네주시면서 순서대로 묶어 정리해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어허, 내가 언제? 아, 이 사람들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에이. 그럼 제가 왜 처박아둔 자료를 굳이 출력해서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까? 너 따박따박 말 대꾸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욕먹어야 되냐고요. 그게 팀이야, 공동운명체. 혼나도 같이 혼나고 책임도 같이 지는 거. 그럼 대리님은 거기서 왜 맨날 빠지시는데요? 뭐?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좀 책임지십시오. 팀도 팀 나름입니다. 이 새끼 봐라. 책임? 진짜 책임이 뭔지 나 보여줘? 진짜? 이쁘냐? 아이, 그럼 가야지. 송대리. 아, 좀 이따 전화할게. 아, 예, 과장. 내일 9시 30분 회의지? 네. 회의 자료 정리해서 올려놔. 내일 바로 들어가게. 네, 알겠습니다. 한성률 씨, 들었지? 오늘 밤까지 정리해야겠어. 네. 원연구소 자료 업데이트 됐는지 체크하고, 해외 뉴스랑 코트라 자료 있는지 체크하고, 무역보험공사에서 보내온 업체별 신용조사 보고서 추가하나, 페이지 구성은 보도자료, 코트라, 무보자료, 연구소 자료, 우리 보고자료 순으로 15장 이내로 정리해. 알았지? 책임지고하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 언제 스스로 하겠어. 너무 그런 것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긴 한데요. 지난번처럼 조금만 방심해도 펑크가 나요. 우리 성률 씨가 아직은 신입 티를 내잖아요. 당분간만 챙기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저는 최종 확인하고 퇴근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깐깐하다니까. 들어가십시오. 네, 봐. 에이. 아, 오빠야.
야, 미안하다. 오늘 근데 야근이 생겨가지고 내가 못 나갈 것 같은데. 아, 미안, 미안. 나 다음에 두 배로 쏠게, 두 배로. 그래, 어? 어, 뭐 하냐? 퇴근 안 해? 야, 오늘 재균이가 쏜댄다. 아, 그럼 빨리 와야지. 일로 와라, 한잔하게. 그럼 우리 맨날 보던 데서 보자. 어이? 끝나고 바로 문자해라, 성유를. 퇴근해. 똥 묻은 놈하고 싸우려면 똥 묻을 각오 정도는 해야지. 아니, 9시 반에 회의라고 그랬잖아. 아, 지금 몇 시야, 이게? 죄송합니다. 한선우 씨, 회의 자료 안 만들었어? 아침에 회의 있단 말 못 들었어? 아니요, 만들었습니다. 뭐야, 만들었다잖아. 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퇴근하라고 문자 보내셨잖아요. 인트라넷에 올려놨어야지. 아, 어제 인트라넷 시스템 점검 시간에 걸려서 못 올렸습니다. 프린트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씨. 프린터도 고장이라서. 근데 저 컴퓨터 안에 왜 없지? 네? 없어요? 아, 어제 시스템이 영 불안정하더니 저장이 안 됐나 봐요. 뭐?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업해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네는 어제 저거 확인 못했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제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아이, 그거 참. 왜 하필 그럴 때 손님이 찾아와? 자료 확인해보고 나한테 보내줘. 네, 걱정 마십시오, 과장님. 이게 아닌데. 한성률 씨. 이거 수치 맞아? 네. 이거 띄어쓰기 왜 이래? 어? 이 자료 이거 그대로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아직도 이거 문서 정리가 이래. 이게 아닌데. 과장님, 이거 정리 다시 해서 빨리 만들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성률 씨는 지각 신발 써서 올려. 빨리 들어갔다 올게. 네, 다녀오십시오. 이게 아닌데. 파일 내 메일로 빨리 보내. 싸움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요. 강하기는. 한성유 씨 앞에서는 물도 못 마시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반성 좀 많이 했어? 한성률 씨? 아이고, 그만들 좀 해요. 어? 이맘때 선배한테 들이받아보자는 신입이 있겠어요? 내가 잘 가르칠게요. 네? 잘 좀 가르쳐. 아이고, 미안해. 가져와.
기계공장 재고 파악 서류입니다. 다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공부를 하든지 게시판에 물어보든지. 안 받아? 네, 선배님. 네, 보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섬유랍니다. 아, 이 부장님. 아니, 제가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어디요? 아, 제가 바로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성열 씨. 극과 극은 통한다. 전 그래. 일찍 왔네요. 무기력을 견디는 방식. 부담과 허위의 가혹한 시간들을 견디는 방식으로 한성열은 입을 닫았다. 오로지 무감해지는 법만 연마하는 사람처럼 시간을 씌우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우리는 그를 잃었다. 성가시기만 했던 그의 수다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건 오래전이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감히 그에게 섣부른 충고를 건넬 수 없었다. 회사에 들어오고 1년 5개월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됐다. 시련은 셀프라는 걸. 그래도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돌을 잃어도 게임은 계속됩니다. 한성열 씨. 一般呢，在编辑的时候，不像是在我们万尼特工厂里生产的暗轮，使用酸性燃料蓝色的。好的，我随后就把样品发给你。嗯哼，那想下的内容我就邮件给你。好的，谢谢。 한성률 커피. 야, 내가 성대리 덕분에 기가 살아. 그 미국 돌 기가 쉽냐? 어? 소파 천을 천만냐 하더라. 상무님도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공장 잘 돌아가고 있지? 아, 그럼요. 뭐 기한 내에 다 맞출 수 있답니다. 아, 그런데 난 좀 걱정인데. 이게 직영 공장만으로는 좀 벅찰 텐데 말이야. 걱정부터 마십시오. 뭐 하청 돌리면 수익 줄어들 거 뻔한데 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또 몰라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성대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한성률 씨 요즘 사춘기 같아. 말수도 적어지고 차분해지고. 네. 벌써 뭐 직장에 사춘기야? 빠른데. 그거 한 2년 있어야 오는 건데. 저 과장님. 응? 하청업체 없이 직영 공장으로 돌리면 무리가 클 텐데요.
직영 공장이 풀캐포로 돌린다고 해도 다른 팀건도 있는데 이번 주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대리가 직영 공장이랑 말 잘 풀었다잖아. 뭐 공장도 처리 가능하대고. 걱정 말라고. 우리 성대리가 알아서 잘했겠지. 예? 공장에서 보이콧이요? 예? 올라와요 여기? 어디서 문관이? 우리는 이리 일 못한다 안 합니까? 예? 아저씨 애초에 우리가 딱 안 된다고 모습 파악 아닙니까? 이거는 풀캐파라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예? 딴 팀은 주문도 없나? 우리도 2교도로 3시간씩 4시간씩 자면서 단세를 꼬박했다고! 근데 노원 기계를 꺼내가 작업을 하라! 분명히 공장장이 나한테 약속을 했다고 제대로 기한 안에 맞춘다고! 성대리가 막무가내에 우긴 거 우리가 모르나? 무조건 해야 된다고! 결국 한다고 한 건 공장장이니까 따지려면 가서 공장장한테 따지라고요! 이브라 카이! 낡은 기계는 기계가 아니고 장식입니까? 에? 돌아가니까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무식해서 말이 통해야 말이지. 뭐라? 뭐? 무식! 오늘 중으로 현장 복귀 안 하면은 전부 다 공장 직원들 책임으로 묻겠습니다. 예? 영업팀이 오더를 하면은 그대로 그냥 물건 찍어내는 게 공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 약속이 된 건데! 여기 와서 이렇게 땡깡 칠 기력 시간 있으면은 빨리 공장 가서 물건 하나라도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마, 이런 아이디다, 예? 말이 좀 통하는 줄 알고 올라온 우리가 미친놈이지! 아이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얼른 내일부터 파밍이야! 야, 빨리 갑시다! 기차 풍통을 살려서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암집 개겠냐! 어? 하청업체 선정하고 손실하면 다 당신들 책임이야! 성대리! 한상우 씨, 너 어떻게 좀 해봐. 네? 인턴, 울산 공장에 서 있지? 아니 저 사람들 저대로 가면 우리를 해결 못한다. 어? 어떻게든 파업 안 하게 좀 설득 좀 해봐. 제가 어떻게? 아니 저 사람들하고 말 좀 통할 거 아니야. 현장 사람들 잘 안다고 그랬잖아. 얘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래 두십시오. 그 문제 생기면은 책임 묻겠다고 정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야 한성열! 그래 빨리 가서 구호상도 못 갖추던 기계 서는 것만 많았는데. 아이씨! 아이씨요! 아이씨요, 이래 가시면 왜 합니까? 저랑 식사라도 하시면서 편안히 말씀 좀 나눠도 아이소. 뭐라 카노? 식사? 네가 뜨면 밥이 넘어가겠나 임마! 아이씨, 이래 가시면 이대로 파업하시면 아이씨들도 손해 아닙니까? 손해? 새끼가 현장 괴사트만 니도 여 언론과 마찬가지네.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이 우째 돌아가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오다만 내리면 다 되더라 임마. 막 몰아붙인다고 일이 다 되는 기가? 니는 애비도 없고 가족도 없다. 와 이러십니까? 나는 니 같으면 노후한 기계 갖고 일할 수 있나? 아저씨, 아니, 사장님, 아니, 반장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응? 가족들이 내 하나만 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앉아갖고 일하는 너 같은 것들이 알겠나? 저 석율입니다. 한석율. 저번에 현장에 갔던 현장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라 현장! 가시. 자, 형 빨리 가자. 한석율 씨, 괜찮아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아니 그 대대로는 아니고 친인척 대부분이 블루컬러 근무자로 노동의 신성함과 땀의 정직함 그리고 현장 가치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직 안 내려가셨어요? 이제 많이 다쳤나? 괜찮습니다. 아까 그 손에 장갑 끼던 이 있지? 이씨 형님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같이 기계도 돌리고 했는데 고마 손가락 두 개를 잃어버리라. 그 노후라인에 그 라인은 1년에 꼭 한 번씩 사고가 나. 사고 나고 이씨 형님 불량 건수팀으로 빠졌다. 여기 같으면 노후한 기계 갖고 일할 수 있나? 가족들이 내 하나만 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앉아갖고 일하는 너 같은 것들이 알겠나? 정일아, 우리가 일 안 하려고 이래 버티는 게 아니다. 내 손모가지 지키려고 일하는 기다. 내 손모가지에 우리 가족 밥그릇이 달려있고 우리 아들 학교가 달려있고 내가 없어지면 내 가족도 없어지는 기라. 니는 임마 블루칼라 블루칼라 그래 노래를 불렀었더만은 어? 그런 집안 아들이라면서 이런 거는 짐작했어야지. 못했습니다. 하청 없이 섭외하겠습니다. 야 한성유리, 나 잘난 척하더니 결국 네가 한 게 뭐야? 어? 공장 직원들 하나 현장으로 제대로 못 돌려보내가지고 이씨. 현장을 무시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노후한 라인에 다 밀어놓고 생산해라 해라 쪼는 게 사무직이 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줘야죠. 처음부터 무리라는 건 성대리님도 아셨을 겁니다. 뭐야? 야. 너 오늘 하청업체 선정 제대로 해야 할 거다. 오늘 중에 못 찾으면은 직영공장에서 밤새도록 공장 돌려도 오도 못 맞춰. 네네. 어떻게든 하청업체 찾아. 못 찾으면 우리 이번 시점 못 채우고 오히려 빚만 떠안는 거야. 페널티 뒤집어쓰는 거라고. 꼭 찾아놓겠습니다. 노후라인이라도 돌리라고 할 때 돌리는 게 나았을 거다. 공장장님, 섬유일팀 한성률입니다. 저희 거 노후라인 빼고 최대한 생산박차 가해주십시오. 하청업체 찾아서 모자란 쪽은 저희 쪽에서 커버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근데 갑자기 하청업체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봐야죠. 네, 고생하십시오. 빨리 머리를 길러야 되지 말입니다. 하청업체 선정 잘 마쳤고요. 그쪽 업체에서 2주 내로 울산공장 생산 불가능 분 생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도 잘 마쳤습니다. 현재 4일째 생산 중입니다. 좋아. 이제 마음이 놓이네. 울산공장에서도 최대한 생산해서 저희 쪽 손실 줄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좋아. 앞으로 선장 소통은 자네가 맡아. 아유, 고생했어. 커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요? 네? 그거요. 안 있는 것 같더니 오랜만이네. 봐봐. 뭐가 오랜만이야? 장백기 씨가요?
물이 없네. 아니, 물통 좀 가라. 남녀가 물통을 가는 데는 100년을 버려. 그것이 말로 역차별이야. 어? 이렇게 하대리한테 많이 당했지? 와. 오. 오! 오, 하체! 오! 오, 하체! 오, 하체! 오! 어, 땡큐 백기. 응? 그 와이셔츠 뭐야? 그거 완전 좋은 건데? 어? 잠깐만. 이것은 피마 코튼. 아니야. 20션 코튼 120수. 이런 보통 고급 와이셔츠는 이집트 기자면 100 프로의 120수 원서로만 쫙쫙 뽑아서 만든 거거든. 게다가 컬러 염색이 잘 되고 포면 광택감이 아주 뛰어난 컴퓨터한 야를 사용한 셔츠는 아닌. 아, 야, 거기까지는 아니네. 그래도 뭐 돈 좀 많이 썼겠는걸. 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백기 스타일은 아니. 아. 그 성윤 씨는 왜 자꾸 15층 탕비실에 와요? 그 16층에도 있고 한데. 이 없잖아. 너도 없잖아. 영희도 없잖아. 영희, 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저기,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아, 아니요. 할인가로 샀으니까 그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그동안 안 입고 다녀서 좀 마음에 안 드신 줄 알았어요. 아, 아니요. 조금 껴서요. 입으려고 운동해서 살 좀 뺐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어, 저기 커피. 좋은 건가? 과장님, 네오플랜과 납품업체 청소를 실업으로 정하셨는데 다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어, 왜? 문제 있어? 아, 납품 딜레이 잦다는 거?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성대리가 고민 많이 했어. 뭐 그래서 이번에는 딜레이 발생 시 페널티 물기로 하고 계약서 넣었어? 네? 아니, 구두 약속만 받으랬더니 우리 성대리가 굳이 그걸 계약서에 명시했네. 아이고, 꼼꼼하기는 참. 정말 그런 보장 받으셨습니까? 아, 네가 무슨 과장이야? 부장이야? 아,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재차 보고해야 될 뭐 임무가 있어? 가서 계약서 확인해봐. 왜? 믿기지가 않지? 내가 먼저 딜레이 인정하고 그런 소리 받아오니까 속이 많이 뒤집히지. 내가 구내식당 짬밥을 먹어도 너보다 몇 년을 더 먹었어, 이 자식아. 넌 아무리 날아도 너네 손바닥 위에서 뛰는 원숭이 새끼야. 어? 가짜 개씨. 아유.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정순 씨란 말인데요. 납품 딜레이 건으로 소송당한 거 알고 계십니까? 어제 성대리한테 보고 받았어.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결제를 내주신 겁니까? 말했잖아. 딜레이 발생 시 페널티 조항 넣었다고. 그렇지만 소송 같은 불미스러운 일 있는 회사인데 그렇게까지 거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성대리가 확신 있게 보장한다니까. 성대리 믿고 가는 거야. 네? 꼼꼼한 사람이 그렇게 단언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과장님, 다녀왔습니다. 어? 과장님, 그 제가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요. 골라주세요. 네? 웬 차? 뭐야? 이렇게 비싼 차를 사려고? 뭐 연초에 성과급 받은 걸로 계약하게요. 안 썼거든요. 나머진 다 할부? 일단 부자재 지금 선적 상황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저번에 늦어갖고 공장장님이 한 소리 하셨거든요. 원단은 제 시간 내에 도착해서 예, 뭐 지금 재단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재만 좀 쪼아지고 납기 전까지 도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뒷돈. 뒷돈이 맞는데. 뒷돈이 확실해. 어휴, 또 무슨 생각에 콧빠져 있나. 또 혼난 거 아니야? 말 시킬 분위기가 아니네. 왔어요? 장그림 무슨 일인 줄 알아?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 왜 이렇게도 관심들이 없어? 따 시키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장백기, 우리 그래한테 무슨 일 있나 본데 모르지? 네? 아, 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코가 빠져 있는 거야. 안 되겠어. 이따 동기들끼리 모여서 간만에 점심이나 먹자. 뭐, 들은 거라도 없어요? 아, 네. 네, 부장님. 네. 네, 그럼 6시 30분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달 정산 아직 총무팀에 올리지 마. 왜요? 네 똥 치우러 일부러 가는데 내가 내 돈으로 기름 쳐야 되겠냐? 알겠습니다. 그 본사에서 업무 환경 개선 조사 나온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나 그냥 대충 체크해서 넘겨. 다시 따두길 잘했네, 잘했어. 접선 장소가 한강 둔치라. 영화에서 본 건 있어서. 옳지. 이 부장 맞네. 응? 성대리 아주 안절부절이네.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돈을 줘라. 뭐니 뭐니 백머니. 저거 뭐니?
한성열 씨. 전 그래. 퇴근. 네.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전 그래. 일 잘 돼가지? 네? 잘 돼야 돼. 잘 돼야 한다. 응? 그렇다. 삶은 가끔 짓궂은 퀴즈를 던져 내내 속수무책으로 만들다가 엉뚱한 곳에 힌트를 놓아두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얻은 해답이 모두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 나 청솔 대금 결제해줄 애들은 왜 안 해줘? 걔들이 물건 넘긴 지가 언젠데? 너 고소당하고 싶어? 이화학 성적서, 품질 보증서 다 빠졌고 다른 서류들도 누락된 게 많습니다. 준다 그랬다며. 그럼 주겠지. ERP에 대금 결제 넣으려고 해도 대금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빠진 서류들 책임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너 참 책임 좋아한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면 너 같아지냐? 불신주의, 개인주의, 개판주의. 왜 청설권만 가면 미쳐날뛰어? 가정교육. 미쳐날. 당장 결제해줘. 알았어? 당장! 더러워서 못 보겠다 진짜. 있는 사람이나 잘 지킬 것이지. 상파울루에서 마틴 도착했다면서요? 응? 내가 잘못 알았네? 공항 가서 픽업해와. 저 공항 근처에서 외근 중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공항 가면 딱 맞는 시간이었다고요. 근데 벌써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해서 밥도 못 먹고 달려왔습니다. 그랬어? 몰랐네. 말을 하지. 안 가? 아, 성률아. 그래도 휴가 못 가겠다. 사내 보안 교육 있어. 교육이라뇨. 제가 확인했는데. 좀 전에 생겼네. 휴가 밀어. 일부러 내일 잡으신 겁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도 다 결제 떨어졌고요. 아버지 환갑찬 직역 카드! 가족여행이라고. 아버지 생신을 어떻게 미룹니까? 아, 어디서 휴가를 곧따로 잡아놓고 이 무식한 새끼가.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냐? 어? 미루라면 미뤄! 너 때문에 과장님 출장 가시는데 또 미뤄? 어? 네? 어디냐? 아유, 나야 뭐 시간 괜찮아. 뭐 한잔 하지 뭐. 오케이. 섬유일팀
성준식 대리는 유부녀인 청솔섬유 이경선 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사 바랍니다. 네, 엄마. 아, 못 가서 죄송해요. 아, 일이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럼 서울에 있는 돈 내가 다 벌지. 아니, 아버지 서운해 하시는 거 알지. 잠깐만 바꿔줘봐. 어?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에헤. 따뜻한 나라 가서 잘 쉬고 오세요. 나도 내년에 꼭 가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인간아, 인간아. 차라리 뒷돈을 받지 그랬냐. 그럼 내가 찌르기라도 쉽지. 그것도 사생활이라고. 죄송한데요. 성준식 씨라고 여기 계시나요? 좀 아, 저 하얀색. 맞습니다. 선생님, 혹시 성준식 씨? 네, 그런데요. 아, 본인이세요? 네. 네가 성준식이냐? 어? 네가 성준식이야? 아, 저 새끼 뭐야? 왜 당신? 너 이경선 알지? 뭐, 청솔 이부장? 그래, 청솔 섬 이부장. 우리 거래처 사람인데 왜요? 아, 당신 누구야? 나 누구냐고? 누굴까? 누구겠어? 야, 너 내 마누라랑 무슨 짓 했어? 무슨 짓? 아,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발뺌 할 줄 알고 내가 다 찍어왔어. 봐봐, 이거 키스하는 거 너 맞아 안 맞아? 이래도 몰라? 맞는 거 봐봐, 너 맞는 거 같아? 야, 선생님, 저 고정하시고 여기서 이러시면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간 무슨 짓? 어디까지 갔냐고? 얘기하지 마! 와! 진짜
차기 그런 거 말고 와! 나 장난하냐 지금! 차기 근데 이거 제 거다. 자식아! 아니, 저기야, 진짜. 이리 와. 여기서 이러시면 아저씨, 아저씨 왜 와이프 바람 핀 적 있어?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럼 내 심정 몰라. 일로 와. 일로 와봐야. 왜 이러고 드세요? 물티슈를 가져가야지. 센서미.